무대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야, 이렇게 무대 위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바로 원더풀한 사장. 지금 김태훈 감독님, 정유미 씨, 최현석 씨, 황미희 씨, 박보검 씨, 수지 씨 무대 위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원더풀합니다. 자, 다 함께 먼저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와, 지금 엄청난 플래시대회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포토타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부터 수지씨까지 조금만 밀착을 하셔서요. 조금 밀착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밀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원더랜드고요.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왼쪽. 우리는 원더랜드입니다. 왼쪽. 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는 원더랜드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아, 꽃밭이 우리 수지씨 미모 폭발, 황희씨도 그렇고요. 자, 중앙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중앙. 인사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6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곳은 원더랜드. 여러분, 모두가 꿈꿔온 세계입니다. 자, 다 함께 오른쪽 바라보시겠습니다. 오른쪽. 네, 오른쪽까지. 자, 뭐 꽃받침도 좋고요, 하트도 좋고요. 지금 관객분들에게 팬서비스를 해주시고 계신 우리 원더랜드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좀 다 같이 전달하고요, 저희가 한 분 한 분에게 인사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다리고 있는 영화 답죠. 아니, 지금 올라오신 분들도 얼마나 설레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어, 우식 씨 먼저 인사해주세요. 먼저 인사 한번 크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우식입니다. 아~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원더랜드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우식 씨가 우리 내 네, 사랑하신다고 우리 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를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김태훈 감독님. 아, 너무 설레일 것 같습니다. 인사 좀 전해주시죠. 네, 원더랜드 영화 연출한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정유미 씨. 네, 안녕하세요. 원더랜드에서 해리 역할을 맡은 정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쁩니다. 네. 최우식 씨 도와주세요. 네, 평소 역할 최우식입니다. 자, 평희 씨. 안녕하세요. 더입니다. 원더랜드 바이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원더랜드에서 스테이지 역을 맡은 박보검입니다. 원더랜드에서 정인 역을 맡은 수지입니다. 와, 극장가가 지금 들썩들썩 한 게 아마 앞에 계신 분들도 느껴지실 겁니다. 이만큼 영화에 대한 기대가 뜨거운데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빨리 드려보고 싶어서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원더랜드의 관람 포인트를 10초 동안 아주 빠르게 여러분 전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0초가 넘어가면 제가 스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수지 씨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이거 뭐 실명. 네. 그리고 탕혜 씨 가시면 네. 네, 통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독님 급하지만 그래도 준비되셨습니까? 10초요. 10초. 자, 감독님 시작.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영화에는 이분들이 나옵니다. 아, 저 그들의 진심 어린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유미 씨 갑니다. 정유미 씨. 잠깐 정유미 씨. 침착해. 자, 가까이 고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큼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영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초 남았어요. 2초 남았어요. 아, 네. 네, 여기까지! 와, 정유미 씨! 하고 싶은 말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보라트를 하고 싶으셔서 보라트! 정유미 씨, 보라트 그럼 제 관객분들에게! 아, 오늘 언론 시사회 때부터가 정말 미모가 발광, 네, 자체 발광합니다. 자, 최은익 씨 준비되셨어요? 네네. 10초 갑니다. 네. 준비, 시작! 저희 배우들이 정말 너무 재밌게 여름, 가을, 겨울 다 계절에 만큼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좀 더 듣고 싶지 않나요? 아, 요거 10초지만 네. 제가 너무 그 뒤에 말이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잘 했습니다. 저희 감독님과 아주 따뜻한 이야기 만들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10초로는 모자랐습니다. 자, 혹시 평일 씨가 준비가 확 되신 것 같은데. 평일 준비가 얼마? 준비되셨어요. 네. 그럼 평일 씨 큰 박수와 환호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 1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초, 시작! We have beautiful girls and handsome boys. 유미, 최욱씨, 하고가 수지! 네. 그리고 탕웨이! 네. 잠깐만요. 아니, 저희가 지금 해석을 안 들어도 전 세계가 알 수 있는 지금 말로 해주신 여러분 탕웨이 씨에게 다시 한번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멋있습니다. 와, 멘트가 아니, 박보검 씨, 팀워크가 저희 팀워크 진짜 최고였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모르시고 올라오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와, 아니 이렇게 되면 박보검 씨의 10초를 또 어떻게 사용할지 너무 궁금한데요. 보검 씨 그럼 10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저희 영화 원더랜드는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마음까지 사로잡을 영화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까 마지막에 하셨던 땡큐하고 볼법을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와, 여러분 이게 극장가가 이렇게 다들 열렬히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수지 씨, 박보검 씨 너무 잘했죠? 네, 짱되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수지 씨가 이런 걸로는 그 연예계에서 절대 지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하시거든요. 아, 네,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저희 또 미모쿠파라는 수지 씨에게 10초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지 씨 준비됐어요? 네, 네. 네. 자, 수지 씨 갑니다. 10초, 시작! 네, 저희 원더랜드에서는 저랑 뭐 태주의 듀엣곡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아니, 지금 시간 딱 맞추셨고 지금 우리 볼 뽑고 제대로 못 받으신 분 있는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아, 야, 아니 10초가 굉장히 정말 짧은 시간인데 준비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우리 팀워크가 너무나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죄송한데 왼쪽으로 한 발짝씩만 더 가실까요? 네, 저희가 중앙을 좀 맞추고 싶어서 조금 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원더랜드 중앙에 우리 배우분들께서 감독님과 더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아, 감독님 여기 현장 오시니까 뭔가 좀 뿌듯하고 그런 느낌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님께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데 혹시 스스로를 복원한다면 꼭 살리고 싶은 나의 원더풀한 점이 있다면 우리 감독님부터 쭉 한 번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원더, 아 나는 이런 게 참 장점이지. 아, 나 왜 네, 스스로를 복원한다면 이것도 영상통화 서비스에서 복원을 하잖아요. 감독님은 나의 어떤 점을 복원하고 싶으세요? 자, 스스로의 강점들. 네. 제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만약에 지금 생각해 본다면 네. 제가 잘 귀가 어두워서 참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냥 잘 견딥니다. 그 참을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참을성을 복원하는 데 써보겠다. 오, 그렇군요. 아니 이거는 약간 탕현 씨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감독님이 참을성을 장점으로 뽑아주셨어요. 탕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난심, 패션. 네, 진짜 너무 대단히 인내심이 강하십니다. 패션, 열정. 역시 탕현 씨도 always give us a lot of space. 그래서 감독님이 그 인내심이 있으셔서 배우들한테 연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간을 허락하신다고요. 와, 그것만큼 정말 좋은 감독님이 없으신데 복원하신다면 참을성, 뭐 열정 뭐 이런 것들 복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유미 씨는 저는 그냥 이대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러실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그대로 복원하겠다. 아, 바라는 거. 네, 스스로를 복원한다면. 아, 저와 저에게 있는 거죠. 네네, 나의 가장 좋은 점 어떤 거로 복원하고 싶으세요, 유미 씨? 딱히 없는 거. 아니, 돌아줘, 돌아줘. 딱히 없다니요, 유미 씨. 저는 그냥 그대로 태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네. 그냥 웃음. 웃음. 네,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미 씨한테는 긍정적인 면모가 늘 항상 있으셔서 되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네. 웃음. 그러면 많은 분들께 지금 웃음을 계속 날려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날려주신 것 같아요. 아, 요겁니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지금 박보고 씨가 엄지척. 진짜 매력적이에요.
아, 여러분 매력 폭발하죠? 아, 유미 씨, 우승. 우승 씨는 뭘 뽑고 싶으세요? 저도 감독님을 따라서 네. 어, 감독님의 차별성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아, 배우고 싶다. 그럼 스스로가 복원하고 싶은 장점은요? 그분의 그게 저 바꾸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우식 씨의 재치를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다시 태어나면 최우식처럼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최우식처럼 태어날 수, 다시 할 수 있으면 우식 배우님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너무 훈훈합니다. 지금 최우식 배우님 마지막에는 그냥 아 예 그냥 체념하시는. 아 근데 사실 그 재치라는 게 오늘 영화에서 우리 감독님께서 이 원더랜드 안에는 최우식 씨가 재치로 살린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좀 갖고 태어나신 건가요? 아니면 좀 발전시키신 건가요? 감독님의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좀 했습니다. 근데 원체 갖고 태어나신 것 같아요. 아, 네. 이 원더풀한 재치. 네. 네. 그거 다시 한번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팔면 엄청 비쌀 것 같아요. 엄청 비쌀 것 같아요. 자, 수지 씨는요? 어떤 점 복원하고 싶으세요? 어, 저는 머리숱? 어... 찰랑한 머리숱. 그리고 굉장히 지금 엄청 많아요, 머리숱이. 머리숱 많은 거예요. 와. 아니, 따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수지 씨? 너무 궁금해요. 아, 아니요. 관리는 따로 하지 않는데. 태어날 때부터. 네. 찰랑한 머리. 어, 네. 오늘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미모를 수지 씨가 보여주고 있는데 수지 씨의 머리라면 저도 한번 그대로 이렇게 태어나보고 싶다는 거. 이대로 옮겨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머리숱. 어, 수지 씨는 오늘 처음으로 그 비주얼 중에 하나를 뽑아주셨습니다. 역시. 자, 박보검 씨. 그렇다면 보검 씨. 저는. 네. 다 봐주고 싶어요. 와! 내가 박보검이다! 와! 여러분, 한 군데도 놓칠 수가 없죠?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니야, 정말 다 그냥 그대로 완벽하세요, 정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모자람 하나도 없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자람 부분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수지씨. 수지씨가 봐도 박보검 씨는 이게 진짜 장점이다, 이런 거 있으세요? 너무 많아서 네, 꼽을 수가 없죠. 꼼꼼한? 섬세한? 그러니까 비주얼 말고도 이 내면 안에 가진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아, 꼼꼼한 것 같다. 어쨌든 우리 박보검 씨는 전부라고 뽑아주셨습니다. 전부. 역시 내가 박보검입니다. 멋있습니다. 자, 우리 탕혜이 씨 마지막으로 어떤 스스로의 장점을 복원하고 싶으실까요? 궁금합니다.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 감독님이 지금 SOS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받으셔야 됩니다, 감독님. I think because AI Bailey is you are very similar. I think I'm similar to AI Bailey. 사실 원더랜드 안에 등장하는 AI 바일리가 사실 지금 상해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감독님이 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럼. 아~ 네, 용감하고 네? 그러면서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됐는데요. 그게 땅혜이 씨 본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용감하고 섬세한, 아, 사실 이 배우로서 굉장히 가지신 것들이 많으시고 또 뭐 세계적인 배우시기 때문에 아마 그... 뭐 하여 이거 RR 아, 저 노는 거 좋아하는 거, 재밌게 노는 거 좋아하는 거 재밌게 노는 거 좋아하는 거 맞아요,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장난꾸러기입니다. 와, 아니 이렇게 탕혜이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장난꾸러기인 면모도 저희가 가끔 영화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느낌이 현장에서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저희 여성분께 좀 드리겠는데요. 자, 원더랜드 배우들의 케미를 지금부터 여러분 하트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배우들의 케미는 이 정도다를 하트로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하트도 좋고요. 큰 하트, 작은 하트, 뭐 같이 만드는 하트, 뭐 손 하트, 뭐 다 좋거든요. 함께 만드는 하트 다 좋습니다. 어, 지금 보검 씨의 어떤 주축으로 다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자, 여기는 지금 원더랜드의 사람이 연결되고 있는 현장인데요. 어, 이분들께서 시사회 최초로 지금 대작을 만들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어, 너무 신기해. 이 팀워크 어떻게 합니까? 자, 밑에를 받쳐주는 최우식
수지 씨, 중간을 맡아주는 하미 씨, 가장 큰 아트는 박보검 씨와 김태훈 감독님. 와 여러분 지금 시사회 최초 여러분 단체 하트를 볼 겁니다. 자 준비가 되면 제가 바로 이분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고요. 와 지금 다 찍고 자 하나 저 둘 우리는 연결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원더랜드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 쑥스럽습니다. 아니 저 진짜 너무 어렵대요. 아니 저는 그냥 원래 뭘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팀워크 너무 좋다 보니까 뭐라도 하고 싶었던 우리 배우분들의 감독님의 진심과 정성이 이 현장에서 관객들의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이분들 보내드려야 되는데 대표로 마지막 인사를 좀 어떤 분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네, 탕웨이 씨. 네. 네. 我 대표. 그럼요, 탕웨이 씨가 해주셔도 됩니다. 我 대표. 我 대표 所有人.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다시 한번 우리도 사랑해요 한번 같이 해드릴까요? 하나, 둘, 셋. 와 감사합니다. 타겟씨의 사랑해요란 말이 아마 이 원더랜드의 전체를 감고 있는 영화의 키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제 6월 5일날 이분들을 바로 극장에서 만나 뵐 수가 있겠습니다. 감독님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원더랜드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잘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십 씨도 마이크 대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럼 유미 씨도. 네,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날이 무더워지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지 씨. 네. 저희 영화 원더랜드 많이 사랑해주시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보검 씨. I say wonder, you say land, wonder. 랜드! 원더! 랜드! 감사합니다. 보검 씨, 저 지금 저도 모르게 이거를 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더랜드 6월 5일 극장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월 5일 만나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혜 씨 고맙습니다. 보검 씨, 유미 씨.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원더랜드의 원더풀한 배우께서 감독님께 뜨거운 환호와 네, 함성과 네.